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김배성 교수님께서 노지감규 산업발전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주대학교 농산물 수급분석연구실의 김배성입니다. 네, 보통 행사하면은 한 기관에서 이렇게 보통 주최하고 주관하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작년에 우리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창길 원장님,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의 강기춘 원장님 이렇게 또 서로 말씀이 되셔서 이렇게 뜻을 모아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어떤 그게 시작이 돼서 비로소 오늘 이렇게 자리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두 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원근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핵심 산업인 감귤 산업, 감귤 산업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높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아직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와주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뭐 한 분 한 분 다 뭐 인사는 나중에 드리고 일단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전공은 수급 분석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도 수급 분석 연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로 발표를 수급 모형을 구축하고 이 수급 모형을 구축된 모형을 바탕으로 정책이 도입이 됐을 때 또는 정책이 변화가 됐을 때 어떠한 수급상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걸 초점을 맞춰서 결과를 내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런 결과들을 주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감귤을 둘러싼 내부적, 외부적 환경 변화 또는 정책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 대응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걸 개선할 수 있을까? 정말 감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되지 않고 해결될 수 없을 것일까? 라는 어떤 이러한 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노지감귤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요. 말씀드렸듯이 노지감귤 산업의 불안 요인이 무엇인지 또 그래서 노지감귤 산업 또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묘하게 불안 요인을 7개를 찾아냈는데요. 개선 방안도 7개가 돼서 저는 77 발표 자료라고 할까요? 77 전략이라고 할까요? 자, 먼저 1장에 노지감귤 산업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박미성 박사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시다시피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매달 월보가 나오고 있죠. 거기서 가격 분석, 생산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가격 분석이나 생산 분석의 계량적인 분석에 있는 초점보다도 여기는 간단하게 전체 산업의 규모 그래서 주요 가지 산업의 규모, 감귤 산업의 규모, 생산 현황, 수요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실 산업의 규모는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실질 생산액 2015년 기준으로 실질 생산액을 보면은 사과가 뭐 연도별 등락은 있습니다만 1조 2천억 수준, 감귤이 6,200억 수준이어서 생산액 기준으로는 2위 명실공히 대표 과일이다, 국민 과일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가 3천억, 복숭아가 2천억, 단감이 2,300억, 배가 한 1,800억 수준인데 자 이걸 보시다시피 한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감귤이 어떻습니까? 이 노란 감귤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복숭아도 올라가고 있고 사과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숭아나 사과가 생산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른 품목에 비해서 가격이 좋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과로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그래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고 가격은 좀 안정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감귤 산업의 규모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생산액이 최근 들어서 지속하고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추세는
노지감귤을 중심으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하고 가격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역시 과일은 맛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저하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 95년 WTO 개방 이후에 다양한 FTA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관세가 인해서 열대 과일이 앞에 박민성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증가하고 또는 최근 들어서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의해서 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머니가 어느 정도 차야 나름대로 소비를 하고 과일을 먹습니다. 근데 이런 수요 부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감귤 생산을 보시면은 감귤은 아시다시피 해마다 연도 간에 생산량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해거리 현상이라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최근에는 이제 품종이라든가 작형이 뭐 하우스라든가 비감이라든가 이런 작형이나 재배 방식 등이 다양화되면서 최근에는 단수 분석을 해보면 진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지감귤 2015년 생산량은 약 그래서 한 52만 톤 정도, 그래 전체 한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망감류는 전체 한 10.6%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뭐 숫자가 많은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지 온주, 노지 감귤이죠. 하우스 감귤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비가림이나 망감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귤 재배 면적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산 요소다, 핵심적인 생산 요소다 하면 토지죠, 면적인데 이 면적 상황을 보면 감귤 재배 면적은 도시개발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에 지속해서 감소해서 한 2만 톤, 이거 감귤류 전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추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거 보시다시피 노지 감귤을 재배 면적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현황 부분에서 수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요하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감귤은 우리가 이제 생과를 먹는 생과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과를 바로 먹지 않고 주스를 만들어서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가공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가공 수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수요는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외국 소비자들을 겨냥해서 먹게 하는, 파는, 그게 뭐라고 합니까? 수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공 수요, 수출 수요, 시장의 생과 수요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1인당 소비량 수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2003년에 1인당 소비량이 13.96kg, 그 2014년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1인당 소비량이 11.36kg, 그래서 2015년 뭐 통계량으로 가장 그 정비가 돼 있는 최근 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10.5kg,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지난 지금까지 급격하게 소비량이 줄어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산업계라든가 전문가들도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정책 입안하는 분들도 아까 뭐 윤 국장님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소비가 줄고 있다, 수요가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공통적인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소비가 줄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소비라는 거, 특히 경제학적으로 분석의 대상인 수요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 국민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 국민들이 사 먹고자 하는 의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고,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소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귤 옛날 본가 싫어하십니까? 덜 들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 실제 보면은요,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계청에서 통계를 구비할 때 소비량 통계는 어떻게 산출이 되냐면, 자, 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착즙이죠, 주로. 가공량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외국으로 수출하는 양은 통관에서 나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잡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생산량 빼기, 가공량 빼기, 수출량이 소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하는 수요입니까? 수요양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생과 시장 공급량이다 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생산량이 많은 때는 감귤 소비량이 줄어들고
죄송합니다. 생산량이 많을 때는 감귤 소비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적을 때는 감귤 소비량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식품 소비 패턴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연도별로 진폭이 이렇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감귤 좋아하고 감귤 먹는데 그 진폭이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그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 통계적으로 소비량 주니까 정책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감벌하고 재배 면적 줄이고 생산량 줄여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게 악순환입니다. 생산량 줄이면은요 소비량 통계가 또 줄게 나옵니다. 그럼 다음 해에 또 더 생산량이 줄어들고 재배 면적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수치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걸 분석해봤을 때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통계적인 착시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밀한 수요 검토, 이건 감귤뿐이 아닙니다. 예, 우리 그 관측에서도 여러분들, 연구자분들 오셨지만, 감귤뿐만 아니라 뭐 사과라든가, 그 다음에 뭐 복숭아, 뭐 단감, 우리나라 6대 과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무엇보다도 면밀한 수요 분석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장에서는 이제 감귤 산업의 불안 요인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그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결과하고 더불어 가지고 다른 연구자분들이 선행에서 연구하신 여러 가지 결과들이나 정책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한 7개 정도 되는데요. 먼저 보면은 전반적인 과일 수요가 변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과하고 복숭아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감귤류나 배, 포도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에서의 역동적인 과일의 시장의 변화는 분명하게 과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과일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열대과일을 보시면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2013년 잠깐 다소 하락하다가 이후에 다시 뭐 전보다는 완만하지만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나나나 오렌지나 파인애플이나 키위나 자몽, 망고, 아보카도 이런 것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로 열대과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들, 우리가 수입하고 있는 지역들에 각종 여러 가지 FTA를 체결하는 상황이고 관세가 하락하고 시장의 문턱이 좁아지면 수입량은 늘어나고 대안적인 이런 그 대체 과일들이 들어오면 분명한 감귤 산업에 영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의 고령화입니다. 2016년 현재 전국의 농가 중에서 경영주 65세 이상 농가가 55.5%. 제주 지역은 어떤가? 감귤의 주산지 제주 지역은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농가에서 65세 이상 농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6.3%. 전국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만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생산인력 부족하겠죠. 노동시장에서 생산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 상황이 열악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농가 간에 본업 간에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대안적인 그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어떤 대안들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봤을 때 보다 더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경주 대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곧 농업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농업 관련 창업 아이템이 있으면 지원할 필요가 있고 농업 관련 창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보다 더 경제를 표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가 올라가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경영상황이 열악해지는데 실질 경영비로 디플레이트한 실질 경영비로 보면 2015년에 2010년 대비 한 10.6% 경영비가 증가했고 소득은 어떤가? 경영비하고 가격상황을 반영한 소득은 무려 29.2% 매우 열악한 경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감귤 산업 주산지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꼽고 있는데요.
사실 통계적으로는 크게 미미한 어떤 그 상황이 관찰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간접지산지인 제주 지역의 집값 상승이 어떻습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귤 그 주산지에 굉장히 경관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는 통계를 보고 정책을 한다. 미흡하다, 미미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면적이 한번 줄어들면 이건 영양생 작물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데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관측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주시하고 관측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귤 품질의 불안정성인데요. 여러분 감귤 뭐 때문에 먹습니까? 맛 때문에 먹습니다. 맛 때문에 먹습니다. 맛있으니까 먹죠. 다른 과일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감귤 품질이라는 핵심 지표를 우리는 당산비라고 생각하고요. 이 당산비를 결정하는 건 강수량 일주랑 기온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노지 감귤은 절대적으로 기후에 외부에서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우니까 노지 감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 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감귤 가격이 좀 좋다고 합니다. 왜? 기후가 좋기 때문에 정책을 잘해서 연구를 잘해서 뭐 이게 아니고 기후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타이백 재배라든가 비가림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좀 감귤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품질,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고 소득이 정해지니까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대로 외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뭔가 노력을 집중하고 연구하고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트렌드가 어떤가라는 걸 봤을 때 이 수요 트렌드에 부응하는 공급 체계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게 불안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 소비의 5대 트렌드는 뭐 앞에서 박미선 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건강이나 안전, 고급화의 다양화, 간편화, 그 다음에 합리화, 윤리적인 어떤 소비 이런 게 이제 소비 트렌드라고 합니다. 편리성을 추구하거나. 근데 감귤에 대한 연구 조사 내용을 보면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감귤에 대한 불만 요인이 뭐냐. 쉽게 물로 터져서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사과를 더 사는 사람도 있다. 사과는 저장 기간 깁니다. 호지사과, 홍도나 아오리는 뭐 낫지만 1개월을 못 갑니다만 그 후지는 오래 가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수확기 처리 기술, 수확기 관리 기술의 감귤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해왔냐. 앞서 윤창 국장님이나 또 동기선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감귤은 연중 생산체제입니다. 조생종, 중생종, 또 뭐 망감류, 내대학, 체내학, 진지하면서 연중 생산체입니다. 그래서 수확도 관리, 특히 저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죠. 그런데 소비자는 분명하게 쉽게 물러터져서 보관기간이 길어서 많이 싫어요. 가장 큰 불만 요인입니다. 우리는 수확고 관리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왔느냐. 소비자는 그걸 원하는데 이들은 내버려둘 것인가. 지금 감귤이 아니라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의 김지강 박사님인가요? 지금 음파를 통해서 뭐 그 재단기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토마토가 빨리 무르지 않습니까? 토마토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가공민 수출 시효 기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공은 주로 착즙 중심의 가공입니다. 그러니까 주스를 먹는데 근데 여러분들 열대 과일 주스 맛있는 것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감귤 행사인데 망고를 갖다 놔서 제가 맛있으니까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갖다 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즙 중심의 가공이기 때문에 한 10만 톤 내외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맛이라든가 가격, 저장 수준, 이 저장 수준을 기반할 때 수출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뭐 전 정부, 전전 정부 하면서 수출만 우리가 살 길이라, 우리가 자원이 뭐가 있느냐,
독주리 살기라면서 수치가 얼마나 역점을 뒀습니까? 감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천 톤을 못 넣습니다. 55만 톤, 50만 톤 수준에서 3천 톤을 못 넣습니다. 근데 지금도 수출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해외시장이 크니까. 그렇지만 왜 늘어나지 않는지, 왜 한계가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수요는 분명히 가공 수요, 수출 수요, 생과 수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라는 걸 뒷부분에 다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불안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과의 간결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의 1위였습니다. 거의 1조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6천억 수준인데요. 상당히 그래도 높은 수준이죠. 소비자들이 과일 선호도요, 조사를 해보면 감귤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요가 그렇게 준다고, 줄었다고 생각하는 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감귤류는요, 과일 품목 중에서 소비자 월평균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면목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과, 딸기, 복숭아, 바나나 등 동반 증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귤은 증가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이러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귤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소비량이 감소한다고 여기에 맞춰서 정책을 펴고 산업 전략을 세우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감귤 수요가 이미 조사된 산행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면적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머지감귤 품질, 당도와 당산비죠. 중심의 생산 유통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지에서 감귤 선별하는데 대부분은 드럼식 선별기. 이 드럼식 선별기는 뭐냐면 크기 중심의 선별입니다. 물론 일부 비파괴 선별기를 내부 품질 기준, 그러니까 당도, 산도, 당산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비파괴 선별기를 지속적으로 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타이백제라든가 비가림제라든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철저한 선별 유통으로 고품질 생산, 출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는 폭귤 소비자 선호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폭귤을 소비자들이 강제 착색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냐라고 해서 폭귤 보급이 상당히 확대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그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가지고 폭귤 유통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에도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폭귤 신청 농가들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감귤 산업에 좋은 어떤 그 아이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폭귤에 대해서 농약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폭귤이 나올 기간에 농약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하고 추가 기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제 생각으로는 시장에 대응하는 소비자들의 어떤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산지 유통센터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지 유통센터는 이미 산지 유통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산지 유통센터가 시장에 출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동향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생산 농가에 전달하고 그 시장의 동향을 전달하고 그 정보 전달과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APG가 했으면 어떤가.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산지 유통센터가 그런 어떤 시장, 소비자, 생산 농가를 잇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해서 정보의 전달, 품질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면 어떤가라고 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감귤 유통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감귤 유통 명령제는요, 농업법 하에서 2003년도 실시가 됐고요. 2003년, 2006년에 유통 명령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평을 얻었죠. 2007년, 2009년에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과잉 생산뿐만 아니라 비상품의 출하라든가 출하량 조절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경쟁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품질 상태의 유통이라든가 비상품 출하 통제라든가 출하량 조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점들이 선별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유통경쟁제 배명 기준을 보면요. 해당 연도의 가격이나 예상 가격이 최근 3개년 평균 가격 대비 20%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때 또는 해당 연도 예상 공급량이 적정 수요량 대비 한 10% 이상 초과되거나 초과가 예상될 때 발령 기준이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적정 수요량이라고 하면 58만 톤 정도 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어떤 발령 기준에 대해서 보다도 현실적으로 감귤 산업에 의해서 감귤 시장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현실성을 실행 가능성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하고 연결되는 수요 부분입니다. 감귤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감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받쳐줘야 됩니다. 수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과 수요하고 그 다음에 가공 수요하고 수출 수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공 수요는 10만 톤 내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가 보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수출 수요 3천 톤 내외입니다. 수출 수요 더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획기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게 품질을 또 크기를 생산을 해서 그쪽으로 국내 소비, 국내 생과 수요에 국내 생과 소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미 기술적으로 기능성 물질을 활성화시키는 아까 뒤에 이제 우리 이종대 대표님이 또 역점을 두고 말씀하시겠지만 베타글루칸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이미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감귤 밥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가공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게 시급하지 않나, 필요하지 않나, 절실하지 않나 라는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끝으로 감귤은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원적 기능, 멀티펑셔널리티는 이제 아시다시피 같은 우루과이 나올 때 그 비교역적 관심 그룹, NTC 그룹이 말하자면 농업에는 생산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식량 안보를 안보를 위한 기능, 경관을 조성하는 기능, 온실가스 감축하는 기능, 뭐 이런 생산 이외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 여러분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서귀포 제주시에 감귤이 없는 감귤 과수원이 없는 제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렌지가 없는 발렌시아를 생각할 수가 없고요. 오렌지가 없는 플로리다 캘리포니아를 생각할 수 없죠. 발렌시아 아름답죠? 오렌지 딱 생각납니다. 제주 감귤 하우스 감귤입니까? 도시 감귤입니다. 노란 감귤 얼마나 아름답고 예쁩니까? 이게 감귤이 가지고 있는 생산 이외에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고요. 투자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노지 감귤이 제주에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밝게 마치겠습니다.